그냥 일반적인 디자이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산업 디자이너로서 활동보다는 프로세스를 바꿔서 기업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변혁하는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쭉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디자이너만의 어떤 활동으로서 상품의 그 경쟁력을 올리고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같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는 여러 기능 조직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물론 다 삼성에 입사를 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하든지 디자인 회사를 하든지 아니면 딴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네들이 갖고 있는 멤버십 프라이드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나름대로의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아요. 꼭 멤버십 출신이라고 내세우고 다니지는 않지만 멤버십 몇 기야라고 하면은 스스로 그네들만의 남들의 어떤 정신 세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디자인 센터와 또 그 센터가 각각 운영하는 해외 디자인 멤버십과 같이 연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런 그 워크샵 같은 것들을, 스킨십을 하면서 워크샵을 했던 그런 기회도 몇 년간 운영을 해왔고, 사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경쟁 국가의 기업들 또 대학에 굉장히 파급을 줬고, 여러 회사들이 시험을 하려고 했었지만 성공한 사례는 일본의 니산 자동차 같은, 그쪽은 지금도 그런 멤버십 제도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일본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됐던 걸로 얘기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모니터로 지금 15, 16년간 세계의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그런 대형 TV군의 경우도 그린피스가 활동하면서 이 전자 제품을 만들어내는 대기업들,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특히 스프레이를 통해서 좋지 않은 그런 환경 폐해적인 그런 도료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제품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도료를 쓰지 않고 스프레이를 없앤 친환경적인 그 모니터, 대형 TV로 한번 좀 아이디어를 내면 어떻겠냐. 초기에 투자는 어려웠지만 새로운 시장을 열고 마케팅 활동하는데 엄청난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10수년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시장에서도 고급 TV로서 과거에 우리가 경쟁 상대했던 여러 브랜드들을 뛰어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지금도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디의 학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 4, 5년간 자문위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6개의 그런 활동을, 내부적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연찮게 이 DDP가 결정이 됐고 그 공사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제가 이쪽에 운영 자문 이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서울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스포츠의 여기가 나의 그 중심이었죠. 건축물이
스포츠와 관계된 프로그램은 극히 적고 다른 부분에 활용된다는 건 좀 아쉬웠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고, 특히 서울 디자인 그 위크 같은 것도 여기에서 매년 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확장된 개념으로 전시가 되고 운영이 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하면 지방도 성공할 수가 있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활용 거점으로 서울을 이용을 하면 각 지역도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안국동에 가면 상생상회가 있는데 지역사회의 산물들이 한 코너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그런 생활 물품들이 좀 더 디자인적으로 품격, 고품격 있게 패키징이 되고 또 고가로 팔리고 그것을 시음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이 주변 건물의 어느 특그 지역에 만들어지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서울라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고 꽤 반응이 좋은데 종각에서 타종을 하고 저는 모든 사람이 춥지만 뭐 을지로 통해서 여기까지 지하도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타종 후에는 여기에서 라이팅 쇼를 보면서 또 여기서 새로운 폭죽을 뭐 경험한다든지 DDP 위에 디지털로 홀로그램으로 예를 들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다 돼 있으니까 디지털화의 새로운 모습까지도 만약 구현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세 가지 정도는 뭐 늘 생각을 하고 또 후배들한테 얘기도 하고 특히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가능하면 나의 가까운 곳에 선의의 경쟁자를 만들어라. 사람이라는 것은 남이 안 보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그냥 잠들어 버려요. 선의의 경쟁자가 있음으로 해서 스스로가 자가 발전을 하고 또 상호 보완적인 그런 활동도 되면서 새로운 것을 터득을 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가 가능하면 네트워크를 좀 확장시켜라. 이 네트워크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충분히 우리한테 새롭게 전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타 분야의 디자이너와도 교감을 할 수 있는 공감의 자리를 자주 만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마지막으로는 좀 엉뚱하지만 저도 디자이너면서 부족한 부분이 타 분야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에 가서 방문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얘기하다 보면 문화적으로 너무 결핍된 곳이 참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한 디자이너로서 나는 디자이너이길 거부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학생들한테는 가능하면 좀 강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